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핸다이크 정혜민입니다. 네, 드디어 이번 주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정말 설레는데요. 작년은 리그 경기 수를 27라운드로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정규리그 33라운드 및 그다음에 스프릿 5라운드를 포함해서 38라운드 풀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연맹의 목표인데요. 얼른 코로나가 풀려서 또 모든 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은 2월 27일 토요일 전주 월드컵에서 전북현대와 FC서울이 맞붙게 됩니다. 오늘의 설명을 위해서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데요. 인터풋볼의 자랑이죠. 정지훈 기자님과 이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풋볼의 자랑. 처음 듣는 멘트인데. 인터풋볼의 자랑, 인터풋볼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또 시즌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또 설레기도 하고. 네.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훈 기자님이 FC 서울, 그다음에 현우 기자님이 전북 현대를 담당하실 텐데요. 오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전이 더욱 흥미진진한 이유는요. 전북현대는 김상식 감독님이시고요. FC서울은 박진석 감독님이 사령탑을 맡으셨습니다. 미디어데이 때부터 두 감독님께서 또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현우 기자님께서는 이번 전지훈련 때 식사마 김상식 감독님을 만나기도 하셨죠? 네, 전북 김상식 감독님이 새로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감독님은 지난 12년 동안 전북에서 선수로 그리고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전북에 있는 모든 구성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팀에 있는 인물인데요. 그만큼 전북을 가장 잘 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선수들도 김상식 감독님을 정말 잘 따라요. 옛날에는 뭐 형동생 하던 분이 지금 감독님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다들 물어보니까 오히려 더 잘 따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번 맞대결이 김상식 감독 대 박진석 감독인데 네. 두 분은 현역 때도 같은 팀에서 뛰었고 뭐 대표팀에서도 같이 뛰었던 만큼 이제 뭐 친한 형 동생이 이제 뭐 적으로 만나는 그런 재미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훈 기자님께서도 또 둘리볼 박진석 감독님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석 감독님 상대 형님 리더십처럼 선수들 잘 운영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때와는 달리 서울에는 뭐 박주영이라든가 기성용, 고요한, 오스마르 등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한데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고 대화를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요. 또 네. 광주에서 함께 또 나상호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공격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잘 타는 만큼 올 시즌은 양팀 모두 이렇게 전력 보강을 잘 하고 나왔는데요. 확실하게 보강을 또 했고 전북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은 명가의 부활을 노리고 있고요. 디펜딩 챔피언 전북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북은 먼저 공격수를 영입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해 득점 2위였죠. 네. 포항에서 뛰었던 일류첸코 공격수를 영입을 했고요. 이동국이 은퇴를 했고 조규성이 군대를 가면서 확실히 공격수 자리가 좀 공백이 있었는데 네. 일류첸코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제 구스타보와 함께 호흡을 맞출 걸로 기대됩니다.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류재문을 대구로부터 데려왔고요. 또 올림픽 대표팀 측면 수비수 이유현은 전남에서 전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강원으로 1년 동안 임대 갔던 김승대도 네. 다시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전 포지션에 걸쳐서 기존에 짱짱한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윤재 코치랑 김종현 코치도 들어오면서 코치진도 역시 스타 플레이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은 명가의 부활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북이 사실 그동안 독주를 해서 좀 리그가 좀 재미없어지긴 했어요. 전북 네. 때문에 너무 잘해서. 근데 그 제동을 걸었던 최근 유일한 팀이 FC서울이거든요. 2016년에.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스쿼드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주영, 고요한, 뭐 고강민, 황현수, 오스마르, 양한빈. 또 시즌 중반에는 뭐 기성용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부상자가 많아서 조금 고전을 했긴 했지만 이번 시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공격수 양보단 7, 나상호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제조기라고 했던 팔루세비치, 그다음에 유럽 무대에 뛰었던 박정빈 이런 선수들이 좀 그러니까 보강이 되면서 일단 공격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좀 네. 기대감을 좀 받고 있고 어쨌든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전북의 독주를 제동할 수 있는 만한 클럽이 좀 울산과 함께 에피소드를 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팀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전력 보강이 잘 됐지만 약점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의 약점을 좀 공략을 해주실 거죠, 정준 기자님? 네, 뭐 전북 강하긴 한데 올 시즌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K리그 MVP 손준호와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떠나면서 공백이 네. 상당히 큰데요. 물론 최근 클럽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큰 두 선수가 빠져나간 게 좀 공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동국 선수가 그동안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좀 팀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빠졌을 때 누가 그 역할을 해줄지 가장 큰 약점은 좀 중원이 아닌가 싶어요. 괜히 MVP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이 MVP 받기가 정말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잘했다라는 건데 손준호가 빠졌을 때 그런 이승기나 쿠니모토, 김보경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 공백을 최영준이나 유재문이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K리그 중원은 전북이 아닌 에피소 반박 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상대편 이현우 기자님 이거 완벽한 전북 아닙니까? 저 이제 서울도 뭐 아까 말씀하시길로 스쿼드가 탄탄하다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네. 봤는데 서울은 일단 지난 시즌 최다 실점 2위에 오를 정도로 수비가 좀 약했습니다. 정말 네. 좀 골을 많이 먹겠어요. 특히 뭐 대구 원정에서 뭐 6골이나 먹힌 적도 있고 아픈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 전 당연히 서울이 이번에 수비수를 영입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도 영입을 하더라도 좀 경험 많고 노련한 그런 수비수 네. 주축이 되어줄 근데 홍준호 선수를 영입했고 네. 거기서 그쳤어요. 그래서 황현수, 이제 홍준호, 이제 그 위에 네. 뭐 오스마르 선수들 그리고 또 김주정 선수도 이제 빠졌잖아요. 서울 수비가 좀 약하지 않을까. 양 팀의 선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강의 전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 네. 전북은 이제 그 기존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왜냐면은 감독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제 멤버 구성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잘하는 전술을 꺼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키퍼는 지금 3년 동안 주전하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 아, 그 네. 수비는 거의 국가대표급이죠. 그쵸? 왼쪽부터 최철순, 홍정우, 김민혁, 이용. 그다음 이 다음 자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임대 복귀한 최영준 선수 혹은 유재문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2선에 U22 쿼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성윤 선수, 그다음 중원에 김보경, 이제 여기에 유재문, 그리고 오른쪽에 한규원. 공격은 구스타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서울은 어떻게 되죠? 일단 골키퍼는 양한민 선수가 좀 유성환 선수가 좀 우위를 점할 것 같고요. 포백은 김진야, 황현수, 홍준호, 윤종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뭐 수비가 약하다고 하지만 홍준호 선수가 좀 커맨더형 센터백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그동안 없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서울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요. 아 중원 상당히 강합니다.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기성용. 그래서 세 명의 공격수에는 일단 U22 카드 적용된 조용 선수, 그다음에 박주영, 나성호 선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 라인업까지 봤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새로운 코너가 하나 있죠.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인터풋볼의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온라인판. 인터 라인업 각 팀의 키 플레이어를 인터 라인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지윤 기자님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썼기 때문에 네. 쉽게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은 당연히 기성 선수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좀 부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은 정말 100%의 본 상태로 하거든요. 어쨌든 인터 라인업에 따르면 기성 선수는 한국 최고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뭐 최고의 무기는 킹력, 그다음에 전매 특허의 레이저 롱패스, 그다음에 양발 모자 쓰고 유연한 턴 동작. 뭐 전진 드리블 능하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근 유독 서울이 좀 전북에 약했는데 네. 이번에는 자신감을 드러냈잖아요 기성 선수가. 네 맞습니다. 승리라는 택배를 네. 날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전북은 어떻게 될까요? 전북은 K리그 연봉킹에 등극했죠. 그리고 네. 지난 2년 전에 K리그 전체 MVP를 수상했던 김보경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또 인터 라인업에 따르면 김보경 선수는 중앙은 물론 좌우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경기 중에 김보경 선수를 잘 보면은 좀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또 개인 기술과 탈압박으로 또 간결한 볼터치로 서울의 수비진을 아주 그냥 네, 괴롭힐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간략하게 승부 예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이 안방에서 승리를 하겠죠. 노노노노 절대 네버. 이제는 좀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좀 굴욕의 시간들을 서울이 많이 보냈거든요, 팬들도. 전북은 손준호 빠진 중원이 너무 약해진 게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서울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오스마르는 최강의 털이 좀 개막전부터 좀 어떻게 보면 이변 아닌 이변을 만들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2016년처럼 전북의 독주를 울산이나 좀 서울이 제압을 좀 막아야 되는데 네. 개막전부터 이변을 만들면서 그래도 좀 재밌는 스코어. 저는 두 팀 다 공격력도 강하고 하기 네. 때문에 3-2 스코어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3-2. 당연히 서울이 이기는 걸로. 건바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역시 서울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전북 안정감이 느껴져요.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북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최소 3골은 넣을 거라고 봐요. 최소 3골. 그래서 저는 3-0 할까가 그래도 이제 그냥 뭐 한 골? 개막전에 일단 네. 한 골은 좀 상대 팀도 넣지 않을까 해서 그냥 3-1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북 3-1 이렇게. 네, 또 전북은 공격진이 워낙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넣어도 어? 웬일로 제가 넣었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누가 넣어도 당연히 아 얘는 골 넣을 줄 알았다. 이런 네. 선수가 너무 많아요. 벤치에도 그렇고. 네. 돌아가면서 넣기만 해도 3골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네, 기자님들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K리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인터 라인업, K리그와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좀 많아야 K리그2와 유럽축구까지 런칭이 또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인터풋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온라인판 런칭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진행을 한 만큼 이제 많은 관심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려 K리그 개막 첫골 주인공의 친필 사인볼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